언니는 모당집에 점을 참 많이 보러 다녔나 봐요.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요, 귀신이 들린 것 귀신이요? 같아가지고요. 네, 빙의가 온것 같기도 하고. 빙이요? 네. 저는 이상. 그렇게 썩 언니한테 그런 느낌이 전혀 와닿지를 않고 왜이 말을 하냐면 언니가 언니 성향을 봤을 때에는 한 남자를 가지고 언니는 만족을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이 남자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내일이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모레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게 지금 반복적인 게 지금 하루아침이 된게 아니라 그 시간이 길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빙인 것 같다고요. 제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저거 하라고 그러더라고. 부적도 쓰고 네. 구타라 그러더라고요. 딴 데서 구슬을 하라고 했다고요? 예. 네. 왜 그런 거를 권했을까요? 언니가 지금 제가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요? 예.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언니가 가서 구슬했고, 뭐를 했고, 비방을 했다고 해도 언니는 그때뿐이었지 그게 전혀 나한테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소리가 들리질 않고 덕을 봤다라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아요. 어? 제가 귀신 들린 것 같다고요. 남자를 원래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려갖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거 구타라고 그렇게 하라고. 언니는 귀신이 안 들렸다고, 빙의가 아니라고, 어? 아, 그래요? 안 들렸어요? 다른 데는. 언니는 원래부터 남자를 좋아했다고, 응? 좋아했다고요. 그런데다가 빙이 걸렸다고 해서 언니가 무당집을 다녀서 거기에서 뭐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전혀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언니 빙이 걸린 거 아니라고. 아니, 다른 데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거기서는 막 빙의 걸리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거 다 하라 그랬어요. 안 해도 됐어요. 안 해도 돼요. 아, 진짜요? 예. 전혀 걸리지를 않았는데, 안 해도 된다고요. 구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부적도 하라 그러고 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안 해도 돼요. 언니가 지금, 신랑이 이거를 알고 있어요? 아니요, 당연히 알면은 모르죠. 모르죠. 예. 그렇죠. 당연히 모르죠. 언니 있잖아. 신랑한테 이러고 다니는 거 미안하지 않아? 아니, 그냥 제가 귀신 들린 것 같아서. 안 들렸어요. 여기서 멈추세요. 아, 그래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었구나. 다른 데서는 막 구타라 그래서. 이제 무당집에 전보러 다니지 말고, 응? 딴데 가서 구타라고 해서 구타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니, 제가 굿도 몇번 했어요. 그 귀신 떼려고. 하도 그 귀신 붙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마시고 무당집도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어? 아, 진짜요? 이거 알면은 신랑이 언니 가만둘 것 같아요? 아니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기 전에 여기에서 멈춰서 이제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네, 난또 이렇게 얘기해주는 또 처음 봤네. 여기 또 어디야? 진짜 귀신 안 들렸어요, 저? 안 들렸어요. 안 들렸으니까 쓸데기 없는 전보로 다니지 마시고, 어? 이제 여기에서 멈추고 부적 하나, 아니면 그만하세요. 나 부적 하나 써주실래요, 저? 그런 거안 해요. 안 써줘요. 아니, 저 귀신 들렸다고 부적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러던데요?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이제 가요. 아, 진짜요?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